제가 보드를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8700K의 막시우스 X2호로 이거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업그레이드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근데 내가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봐야 할것 같은데, 오버가 좀더잘 된다는 이걸로 지금 바꿀 거예요. FX가 히어로에 비해서 다른 점이, 이제 막시무스에서는 G277셋, 그러니까 IX9, 막시무스 9부터 나왔던 거고, 지금이 막시무스 10이거든요. 10 377셋. 램페이지에서는 이번에 나온 X299가, 램페이지 6부터 FX가 맞나? 아니, 아마 맞을 거예요. FX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FX가 없었거든요. 근데 FX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오버클럭 특화 보드라고 해서 램 슬롯이 반이 없고, 그 채널만큼만 램 슬롯이 딱 있고, 오버클럭에 좀 특화돼 있어요. 특히 램오버에 좀더 특화돼 있다고 하거든요. CPU 전원부 들어가는 것도 원래 뭐8 플러스 4짜리들이 FX로 가면 8 플러스 8, 뭐 기타 추가 전원부 인가하는 것도 더 붙어 있고,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을 거의 다 뺀 그런 보드예요. 예, 히어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켜져 있는 컴퓨터는 막시부스 X 히어로 달려 있는 거라서, 이걸로 램 오버하고 CPU 오버를 지금 제 메모리하고 제 CPU에서 어느 정도 수율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갈아 끼운 다음에 과연 더 높이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CPU 오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어요. CPU 오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램 오버에서 좀 차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테스트는 CPU 오버클럭, 램 오버클럭, 그리고 CPU 오버클럭, 램 오버클럭을 두개쓱 까서, 예, 최종으로 안정화 테스트 총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적힌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막시무스가 0505, 제일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6일 기준점입니다. 11월 6일 기준으로 지금 0505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PU 오버는 캐시는 순정 상태로 두고,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 LLC5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LLC6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에러 뜨네요. 1.35에서는 2회차에 에러가 나네요. 3회차 에러. 5회차 에러가 뜨네요. 1.392, 1.376 들어간 보드인데, 값인데, 일단은 5회가 오류 없이 잔차 안 튀고 잘 돌아갑니다. 일단 첫 잔차 튀네요. 버립시다. 잔차 튀면 버리면 돼, 그냥. 귀찮은데. 이거를 먼저 까보죠. 플라스틱. 보드 말고 일단 밑에 거 먼저 봅시다. 스티커. 쓰지 않는다는 그런 스티커. 저는 안 써요, 이거. 이거는 M.2 딤 카드. M.2 슬롯이 따로 없는 대신에 M.2 딤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램 슬롯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꼽아가지고 M.2 SSD나 뭐 그런 거를 꼽아 쓰는 거죠. 나머지 이제 필요 없고, 설명서. 다 필요 없고, 밑에만 보면 돼요. 백패널. 히어로는 백패널이 붙어 있어요. 근데 FX는 백패널이 따로 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커넥터, 쉽게 꼽을 수 있게 해주는 커넥터, M.2 나사 쓸 거니까 쓸 것만 뺄게요. 나사 하나 더 있고, SATA 케이블 필요 없겠죠? SATA 케이블, 뭐 스티커 필요 없고, CPU 꼽이는 가이드 필요 없죠?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지? RGB 헤더 같은, RGB. 이것도 뭔가 쇠 뭔가 달려있는데 뭐지 이거? 펜 달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전원부 쿨링을 위한 펜 홀더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지만, 어차피 커스텀 순행 필요 없죠. 물론 모노블럭을 달진 않는데 뭐 필요 있겠습니까? 보시면 우측이 막시무스 히어로, 좌측이 FX입니다. 보시면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죠? 원래 두 개밖에 없어요, FX는. 램 오버가 더잘 되는 대신에 슬롯을 두 개밖에 안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는 거는, 보는 방향에서 왼쪽이죠? 램 슬롯이 아니고 M.2를 꼽이는 슬롯이에요. 아까 보셨던 이거를 꼽이는 슬롯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M.2 SSD를 꼽이는 겁니다. 양면해서 두 개를 꼽을 수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 꼽이는 겁니다. M.2 슬롯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히어로는 여기 밑에 M.2 슬롯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막시무스 에펙은 없어요. 여튼간에 일단은 CPU 먼저 하죠. 램도 일단은 뺐으니까 뽑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 관련 작업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렴한 장갑 하나 샀어요. 나중엔 비싼 거 사야지. 계속 땀이 차가지고 수술용 장갑으로 못하겠고, 통풍 되는 걸로 샀어. 여튼,
안 잡혀. 장갑 끼니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일단은 뭐 더 없죠? 적출시킬 거? CPU는 그냥 자리 잘 맞춰서 톡 넣어주고 그러면 이걸 내리고 처음 꼽을 때는 플라스틱 있는 거 굳이 안 빼셔도 돼요. 빼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CPU 꼽으면 알아서 이렇게 톡 빠지거든요. 이거 M.2 방열판이 있어야겠는데? 네, 하나 갖고 있었는데 없네요. 그냥 하죠 뭐. 장갑을 항상 끼면 내 손보다 보통 작으니까, 아 크니까 이게 되게 안 된다. 세밀한 작업할 때 손이 익숙하지가 않다. 맨날 장갑 끼고 작업하면 익숙할 텐데. 대충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꼽이고 이거를 슬롯에 어디가 첫 번째 슬롯이지? 이쪽이 맞나? 이쪽이 첫 번째 맞나?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네요. 첫 번째 꼽히는 거 맞네요. 오,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M.2 온도 측정기도 있네요. 센서가 달려 있네. 센서가 있어, 센서가. 그럼 이거 M.2 온도까지 할 수 있는가 보네. 원래도 할 수 있긴 해요. 원래도 그냥 안 꼽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드 내장으로 붙으면 여기 거는 따로 이거에 안 꼽으면 온도 측정을 못 하는가 본가? 그래서 센서가 달려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여튼 달아보면 알겠죠?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는 대신에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 있어요. 중간에 쇠로 강화도 한번 하나 돼 있고 오른쪽부터 끼우죠. 두 개 풀뱅. 오, 두 개 했는데 풀뱅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좋은데? 끝났어. 이거 떼자 이거. 아 찌꺼기. 아 극혐. 아 찌꺼기 극혐. 나 이거 크기에 맞는 게 없을 텐데. 이 사이즈에 맞는 게 이 사이즈에 맞는 건가? 어 됐다. 어 맞는 사이즈다 이 사이즈. 좋아. 찌꺼기는 없어야지. 여기가 아마 PCH 칩셋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370 막 말하는 그 칩셋이 아마 여기에 달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찌꺼기 뺐고 다 옮겼죠? 그럼 이걸 보드를 이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막시무스 라인업의 최신 바이오스 둘 다 쓰는 건데 FX는 두 스텝이 튀네. LLC를 6를 넣어도 히어로는 한 스텝 튀는데 안 되네. 안 되네. 와, 오해 에러 얻으네. 아, 너무너무 너무하네. 통과했네, 오해. 에러 뜨네. 83도 1.37. 값이, 레이턴시가 더 낮네. 레이턴시가 더 낮네? 여기까지 테스트 끝났고요. CPU 오버부터 종합을 내보자면 히어로는 전압이 1.38이 들어가고 에이펙스는 1.36이 들어가지만 히어로가 한 스텝이 튀고 에이펙스가 두 스텝이 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전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온도도 78도, 77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CPU 오버는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램 오버, 클럭 4000MHz, 전압 1.35V로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테스트해봤을 때는 에이펙스 히어로 둘 다 17, 17, 37, 310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압만 1.35V로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클럭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해봤을 때는 히어로는 4133MHz까지 부팅이 가능하고 4000MHz까지가 안정화 가능한 마지노선, 에이펙스는 4500MHz까지 부팅이 가능하고 4300MHz에서 18, 18, 38, 350을 넣으면 안정화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램오버에서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두 개 보드 동일하게 4000MHz에 17, 17, 37, 360의 ET에 1.35V를 넣은 상태에서 레이턴시를 측정을 했었는데 히어로는 41.6과 41.2 두 번 측정했을 때 그렇게 나왔고요. 에이펙스는 39.9에 40.1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램 수치의 전압인데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에이펙스 쪽이 조금 더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램오버 두 개 다 같이 한 상태로 전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히어로가 1.39V, 에이펙스가 1.37V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압이 들어가는 건 히어로가 한 스텝밖에 안 튀기 때문에 1.392에서 1.408이 들어갔고요. 에이펙스는 무려 세 스텝이나 튀었기 때문에 1.376 최소 전압은 낮지만 최고 전압이 1.424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플로듯이 전압이 조금 더 높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온도는 뭐 82도, 83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PU 오버의 결론을 내보면 히오로는 전압이 한 스텝밖에 안 튀어서 거의 칼 전압 수준이지만 에이펙스는 전압이 2에서 3스텝 정도 많이 튀기 때문에 히오로는 전압이 한 스텝밖에 안 튀어서 거의 칼 전압 수준이지만 에이펙스는 전압이 2스텝에서 3스텝 정도 튑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펙스의 안정화 전압이 조금 더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CPU 오버에서의 온도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램오버의 결론을 내보면 램오버는 4000클럭에서 타이밍은 둘 다 똑같은 수준으로 줄여지지만 에이펙스가 더 높은 클럭까지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램오버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클럭과 타이밍에서도 더 낮은 레이턴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안정화를 봤을 경우에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오픈마켓 최저가는 히어로 스트콤은 492,000원, 에이펙스 스트콤은 598,000원입니다. 가격이 약 21% 차이가 나네요. 영상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세 줄 요약. 첫 번째, CPU 오버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램 오버는 에이펙스가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 가격이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10만원 정도 차이에 램오버를 더 좋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성비를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은 구매하시는 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